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사례들, 그것도 보기 힘든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수술도 가능할까 하는 눈성형의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쌍꺼풀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티가 난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아주 두껍습니다. 과연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에게 상담 오신 여성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여유분의 피부가 없고 두꺼운 쌍꺼풀인데 도대체 어떻게 얇게 고친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0년 전만 같아도 저를 믿고 그냥 딱 맡기십시오, 눈 딱 감고 맡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닥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쌍꺼풀을 두꺼운데 얇게 해주겠다, 타병원 어디 가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쉽게 설명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쌍꺼풀이 두껍다고 하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절개선이 높고 피부가 덮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병원에, 그래도 유능한 원장님이 한 수술이 있는데 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답변 드린 게 눈을 뜨는 그런 기능을 바꿔준다. 눈을 뜰 때 피부 위에 있는 피부가 아래 피부, 절개선의 위에 있는 피부가 절개선 밑에 피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꾼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도 얇고 또렷한 눈으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상담을 많이 다녀봅니다. 성형외과, 심지어 안과도 가보고, 두꺼운 쌍꺼풀을 과연 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눈꺼풀 피부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여유분의 피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방문해라, 이렇게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부가 늘어져서 눈꺼풀을 덮을 정도면요, 10년 이상 걸릴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피부가 절개선 밑부분을 덮는다면 쌍꺼풀이 얇아졌기 때문에 수술할 이유가 소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고요. 여튼 제가 두꺼운 쌍꺼풀을 지금 이렇게 얇고 또렷하게 교정했는데요, 보시면 물론 화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얇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연히 달라진 부분은 눈이 좀 또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절개선이 높아요. 그러면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개선 높이만 가지고 쌍꺼풀의 그 두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절개선 높이하고 덮인 피부, 이 두 가지가 쌍꺼풀의 굵기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 한국 분들이 워낙에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 추론하고 성형외과에서도 되게 그런 기준으로 수술을 합니다만, 문제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이쪽으로 싹 잘 올라가지고 이 피부가 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를 바꿔주면 이렇게 눈도 또렷해지고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 보이지만 충분히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할 수 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두꺼운 쌍꺼풀, 소세지 쌍꺼풀, 부자연스러운 쌍꺼풀, 그래서 티가 난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가 그 이렇게 여유분의 피부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렷한 눈으로 대부분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렷한 눈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쌍꺼풀이 적당히 얇아서 자기 눈과 어울리는 것이죠. 쌍꺼풀이 두껍다면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착시 효과는 고사하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앞부분, 앞부분부터 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부분이 얇지가 않으면 결국 전체적으로 얇은 쌍꺼풀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두꺼운 쌍꺼풀, 과연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